세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굴리는 샷과 이 띄우는 샷의 어떤 세팅하는 방법과 치는 방법까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56도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제 낮게 굴러가는 샷은 탄도를 낮게 하기 위해서 공의 위치는 중앙보다는 오른발 엄지발가락 정도의 위치를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낮은 탄도를 위해서 헤드를 살짝 이렇게 로프트 각을 낮춰줄 거예요. 이렇게 낮춰보면 자연스럽게 이 그립의 위치는 왼발 허벅지 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할 건데, 이 스윙을 할 때 이 어드레스 때 만들어 놓은 내 왼손목 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느낌으로 이제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할 때 좀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손목이 풀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왼손목 각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앞으로 꼭 이렇게 내미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만약에 접히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로프트 각이 이렇게 뒤로 눕게 되면서 탄도가 많이 떠서 나는 분명히 굴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런이 많이 발생이 되지가 않고요. 또 너무 이렇게 손이 내밀어서 맞게 되면은 뭐 생크가 난다든지 여러 좀 미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이 클럽을 이렇게 좀 짧게 잡아주시고요. 내 왼쪽 옆구리에 대주신 다음에 내 옆구리를 좀 이렇게 타고 넘어간다란 느낌으로. 만약에 손목이 풀리시는 분들은 내 옆구리를 세게 이렇게 강하게 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손을 내미는 분들도 내 옆구리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몸 회전과 같이 옆구리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느낌을 해주셔도 충분히 왼손목의 각을 지키면서 스윙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칠 건데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탄도를 좀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조금 낮게 갔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좀 띄우는 샷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공을 띄우는 샷은 말 그대로 탄도를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의 위치는 아까 낮게 굴리는 샷보다는 이제 중앙이나 중앙보다 살짝 왼쪽에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는 당연히 높은 탄도의 확보를 위해서 로프트를 이렇게 뒤로 좀 뉘우듯이 오픈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오픈을 시킬 때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오픈을 시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뒤로 뉘우듯이 오픈을 시켜서 그립이 내 몸 중앙에 오게끔 위치를 시켜주셔야 올바르게 오픈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윙을 해볼 건데 아까 보여드린 제가 낮게 굴리는 샷 같은 경우 왼손목 각이 접히거나 하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느낌을 했다면 이번 띄우는 샷은요, 느낌에 이 그립 끝이 내 배꼽을 보고 다닌다는 느낌으로 조금 손목이 부드럽게 다녀주면 훨씬 더 공이 부드럽게 뜰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립 끝이 배꼽을 보고 다닌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탄도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오, 네. 확실히 아까보다 탄도가 조금 네. 많이 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만 사실 할 줄 알아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홀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두 가지를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좀 어프로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마음으로 띄우는 샷과 굴리는 샷 어떨 때 해야 되는지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뛰어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린 시작선부터 핀까지의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굴려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그럼 굴릴 때 내가 어디에 떨어뜨릴 건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2도로 칠 거면은 뭐 그린의 한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시작 지점으로부터 3분의 1 지점을 볼 건지, 그리고 뭐 반대로 내가 이렇게 피칭을 잡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더 빨리 떨궈서 공에 굴러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럽 선택을 하거나 또는 내가 굴릴 건지 이렇게 먼저 판단해 주시고 클럽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공을 띄우는 샷을 할 때 이제 공이 뜨면
그냥 쓴다라고도 생각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있는 20m 내외 거리에서는 그렇게 공이 막 미라클처럼 딱 쓰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뛰우시더라도 이제 비율상 뭐 1대1 정도는 그쵸. 굴러갈 거를 염두하시고 네. 떨어뜨릴 지점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상황마다 다를 텐데 띄우는 거 그리고 굴리는 거 어떨 때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핀의 위치를 좀 핀의 위치를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 지금 공이 놓여져 있는 라이도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내 라이가 너무 타이트한 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 뛰어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 그럴 때는 이제 굴려야 되지만 여의치 않게 정말 막 핀이 앞핀이거나 이럴 때는 참 난감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핀의 위치, 내 공이 놓여져 있는 라이 등을 좀 판단을 해서 내가 공을 띄울 건지 굴릴 건지를 좀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확률적으로 그린과 홀, 이 그린 시작 지점이랑 핀까지의 공간이 넉넉하면 굴리는 게 좋다. 넉넉하지 않으면 띄우는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핀이 앞핀이어도요, 내가 피칭으로 뭐 투바운드로 그린에 들어갈 건지 원바운드로 그린에 들어갈 건지를 판단하셔서 클럽을 선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딱히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네, 내가 자신 있는 샷을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띄우는 샷, 네. 굴리는 샷을 배워봤으니까 두호님도 한번 네. 그 두 가지 샷 네. 부탁드려볼게요. 네. 일단 뭐부터 네. 해볼까요? 띄우는 거. 띄우는 네. 거요? 네. 일단 한번 제가 하는 걸 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오른발에 두고 딱 기억을 주셔서 하셔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띄우는 샷은 아니죠. 오른발이 왼발이죠. 그쵸? 네네. 중앙이나 왼발 쪽에 둔다고 말씀을 열고. 드렸고요. 그렇죠. 네. 헤드도 뒤로 뉘우듯이 네네네. 오픈을 시켜주셔서 그립의 위치가 몸 바깥쪽이 아니라 중앙에 네. 놓으면 됩니다. 좋아요. 이 상태에서 뒤에서 한번 빈스윙을 네. 한번 해볼까요? 그립 끝이 내 배꼽을 보고 다닌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손목을 좀 부드럽게 하세요라고 설명드리면 정말 손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손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좀 닿겨 맞는 또 공이 나올 네. 수가 있거든요. 날에도 많이 맞더라고요. 그죠. 그게 손목이 너무 손목만 풀리면 그럴 네네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네. 항상 내 배꼽과 그립 끝은 항상 같이 다니다는 느낌으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회전을. 그쵸.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도 충분히 손목이 풀리면서 내 배꼽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풀어버리면 손목이 배꼽을 네. 안 보죠. 몸이 같이 다녀줘야 그렇죠. 네. 그립 끝이 항상 손목, 그립 끝이 배꼽을 보게 다닐 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그립 끝이 배꼽을 다닌다는 느낌. 그렇죠. 좋아요. 제가 어프로치 레슨 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백스윙을 갈 때 어프로치는 절대 뒤로 라운드하게 가면 안 돼요. 네. 항상 뭔가 조금 느낌상 바로 든다는 느낌도 괜찮거든요. 네. 자, 조금 더 바로 들어서 그립 끝이 배꼽 그렇죠. 그립 끝이 배꼽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공을 쳐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안쪽으로 왔어요. 아, 네네네네. 스탠스를 오픈 쓰신 것 같은데 네네. 스탠스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건 또 어떨까요? 아, 네네, 그쵸. 우리가 어프로치 할 때 약간 오픈 스탠스를 서잖아요. 네. 그럼 느낌상 이 백스윙 라인도 약간 이 스탠스 라인을 따라서 간다는 느낌. 사선으로, 네. 근데 이거보다 네. 인으로 오게 되면 네. 완전히 안쪽이겠죠? 네네네네. 좋아요. 오, 와 스피너는 아닌데요? 남자분이라 손목이 좋으시네요. 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거 좋죠. 굉장한 꿀팁이에요, 이거. 공의 위치가 지금 점점 그렇죠. 네. 점점 오른발로 가니까 공의 위치 생각하시고. 오, 좋아요. 네네. 네. 지금 눈물 흘리셨어. 내가 이렇게 내가 지금 흘리는 게 눈물인지 땀인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탄도가 뜨게 되면 런이 좀 덜 발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띄우는 샷은 런이 조금 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핀에 가까이 떨어뜨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이제 그 공을 떨어뜨린 IP 지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거의 런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한번 앞에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조금 더 크게. 오!
네, 좋아요. 네. 뭐 하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굴려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굴리는 샷을 해볼 네. 거예요. 자, 굴리는 샷 한번 어드레스 쳐보실게요. 오른쪽에. 아, 신경 쓰지. 아, 원래 하시던 대로 해보실게요. 원래 하시. 공 오른발에 놓고. 네. 그렇죠. 헤드 닫았고요. 네. 어, 좋아요. 자, 그럼 이 상태로 한번 쳐볼게요. 네, 지금 공이 왼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게 스탠스를 지금 앞서 저희가 섰던 이 라인대로 지금 네. 어드레스를 서셨어요. 근데 앞서 저희가 섰던 어드레스는 헤드를 연 뒤에 그 연만큼 왼쪽을 본 스탠스의 위치이기 때문에 굴리는 샷에서 이렇게 어드레스 서게 되면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네, 네, 네. 굴리는 샷은 오픈을 시킨 게 헤드를 오픈을 시킨 것이 아니라 약간의 닫아놓은 샷이기 때문에 네. 지금같이 어드레스를 서시면 안 되고 네. 다시 뒤에서 방향을 보시고 네 그렇죠 들어가 볼게요. 자 약간 체중 왼쪽 네 쳐볼게요. 어 근데 지금 판도가 많이 뜨지 않아요? 네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굴리는 샷을 치신다고 해놓고 저렇게 이렇게 탄도를 띄우세요. 네. 그러면 띄우는 샷이 네. 돼버리죠. 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게 자꾸 공이 뜨는 건데 제가 굴리는 샷 같은 경우에는 왼손등이 접히면 안 되고 이 왼손등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헤드가 위로 올라가지는 피니시가 네네. 나왔거든요. 자, 다시. 그렇죠. 한번 피니시에서 멈춰보실게요. 또 지금도 올라가지죠. 아, 네.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네, 네. 이게 올라가졌다는 거는 결국에 손등이 접히면서 이렇게 접히는 동작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느낌에 이 왼손등이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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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두호님이 네. 지금 하시는 거는 계속 손목을 좀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띄우는 샷은 손목을 많이 쓰는 거 그리고 굴리는 샷은 손목을 거의 쓰지 않는 네.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지금도 약간 네, 손목이 굉장히 네.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아까 릴리즈 시간에 너무 잘 배웠나 봐요. 네. 이 연습을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짧게 잡고 풀리는 얘가 날 쳐요. 네. 그렇죠? 풀리는 게 아니라 내 옆구리를 같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그렇죠? 다시. 스톱. 다시요. 스톱.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얘가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일단 스윙이 커지기 때문에 공이 뜰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굴리는 샷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윙 크게 하실 필요가 없고 다시 가보세요. 스톱!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왼손등이 이렇게 접히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시. 네, 좋아요. 그 느낌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 손목이 조금 풀리면서 날로 맞거나 약간 뒷땅성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연습 방법 알려드리면 이렇게 손목이 풀리거나 뒷땅이 나오시는 분들 보면 체중 이동이 안 돼서 뒤로 남으면서 이렇게 그런 실수가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이렇게 손등이 풀려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인데요. 오른발을 뒤로 빼놓으면 왼발 한 발로만 이렇게 서지게끔 이렇게 체중을 실어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공을 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풀어치게 되면 오른쪽으로 체중이 실린다거나 좀 더 뒷땅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발에 실어준 상태로 굉장히 입사각이 조금 바로 들어간다, 가파르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발 뒤로 빼주시고요. 그렇죠. 살짝만 댈게요. 네. 굉장히 뭔가 공 앞쪽에 덤벼 있는 느낌이죠? 네네네. 뭔가 가파르게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쳐볼게요. 네, 다시. 네. 지금도 인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이 라인으로 바로 들어볼게요. 오, 좋아지고 네. 계셔요. 네. 파이팅! 다시. 오, 좋아요. 이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같이 그렇죠. 해도 정확도도 좋았어요. 임팩트 제대로였어요. 공 쪽으로 바로 가파르게 들어간다는 이미지로 하시면 돼요. 뒷땅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케이. 네, 좋아요. 네, 확실히 지금 편도가 많이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두분님 사실 제가 지금 보니까 굴려치기, 뛰어치기 따로 안 나눠서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 맞나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배워보니까 아주 기본이긴 하지만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제 필드에서 이제 좀 어떻게 쳐야 될지를 알 것 같아요. 좀 멀 때랑 가까울 때랑 가까울 때가 되게 애매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네. 띄우면 멀리 가고 굴리면 굴려도 멀리 가고. 그랬었군요. 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좀.